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더입니다. 박도연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거 은퇴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정적인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도기권 이사장 모시고 가정경제관리 노하우와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대비 방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기권 이사장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가정경제연구소라고 네. 이름이 돼 있는데요. 일단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연구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고 또 회사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보면 가정 경제에 대한 그 관리나 또 의식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그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 연구 기관으로서 제디 설립을 했습니다. 네, 도기권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프로필을 잠깐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증권사 사장을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 연구소를 좀 세우게 되신 건가? 그 네. 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금융이라고 해서 개인들 상대로 해서 금융을 처음 시티은행에서 1980년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흔하게 듣는 프라이빗 뱅킹이다, 웰스 매니지먼트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은행에서 한 15년, 증권에서 한 7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 금융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우연찮게 한 재작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하는 그 가정경제 교육에 대한 그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가정경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이제 주변에 있는 금융 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같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뤄보자 해서 그 연구소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네. 이 행복가정경제연구소가요. 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다른 금융사와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차별화되어 있을까? 네. 이게 궁금한데요. 뭐가 다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고 또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때 항상 저희들이 이제 마음에서 좀 넘지 못했던 건 뭐냐면 고객을 만나서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증권사, 내가 속해 있는 은행, 내가 속해 있는 보험회사의 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 또 부동산, 세금까지 사실 전체를 봐줘야지 고객에 대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특정 금융기관에 속하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된 그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 해서 독립 그 금융 자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속해서 금융기관을 대행해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 대행의 입장에서 모든 제품을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의 컨설팅을 제대로 이렇게 처음 한번 시작해 보게 된 것입니다. 네. 가정 경제를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제하면 돈과 좀 연계를 해서 생각하게 되고 집에서 돈을 굴리는 거 재테크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까? 많이 다르죠. 저희들이 사실 요즘은 이제 대기업 임직원들 상대로 이제 교육을 많이 가는데 가정 경제 관리라고 교육을 이제 시작해도 다들 제목을 재테크라고 이렇게 달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테크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재테크입니다. 물론 재테크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우리 노력을 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인데 재테크의 문제는 뭐냐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벤트는 확실한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60세가,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된다든지, 자녀가 크면 결혼 비용이 든다든지, 교육 비용이 든다든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에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100% 확실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런 이벤트를 재테크 같은 불확실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건 사실은 모순이 있죠. 또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또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 경제 관리는 그런 재테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평생에 일어나는 그 이벤트를 모든 각 이벤트별로 처음에 수익이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해가자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속 경제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 생각이 드는 건데 요즘 어렵다,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해마다 이런 얘기는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언제 과연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먼 일이 돼버렸는데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한 그 과정 경제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제가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 교육을 그 직원들, 임직원 상대로 하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결국은 소득을 얼마나 더 버느냐는 이슈보다는 이미 있는 소득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이슈가 사실 훨씬 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희 행복가진 경제연구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 막연하게 돈을 벌어서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생에서 꼭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느끼지만 어떤 소득 이상이 가면 그 다음엔 돈의 액수보다는 다른 요인의 어떤 행복의 요소가 좌지우지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한정된 돈이 우리 가정이 얼마냐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고 그거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것은 좀 행복한 부자.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 이상이면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들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어느 그 한정된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나의 현재 가정 경제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 뭐 이런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없었을 때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관리의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들하고 뭐 내가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내가 유학을 보내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버는 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냐 안 된다면 사실 그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는 너무 당연히 되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짜는 이런 것은 기업이나 국가에는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가정에도 같은 개념을 만약에 끌어들인다면 우리가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 내가 크면 대학을 가고 또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얼마라는 게 지금 얼마든지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지금부터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또 그 계획도 수정을 해 나가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온 가족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연금을 차곡차곡 잘 부어놓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숨통이 좀 열려 있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은퇴를 하자마자 절벽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끊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래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임직원들 우리가 작년 말에 한 8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층인데 의외로 83%의 그 임직원들이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63%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자녀에 대한 결혼 준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녀에 대한 투자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한 30년 전만 가도 이런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때는 그 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져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자식들에게 희생을 해서 자식을 키워둬도 자식들이 나중에 다 크면 부모를 봉양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은 그 자식의 백세시들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그 과한 투자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우리 어떤 해결 방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비, 그것을 이제 조금 줄이고 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본 게 그래도 돈을 좀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수익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경제 구조인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다면 팁을 좀 주시죠.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어떤 큰 수익을 나는 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무리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불확실한 거죠. 적어도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부분은 그런 불확실한 어떤 투자 수단에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지만 수입이 있는 30년의 시간 동안에 매년 이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이길 수 있는 투자 수익률 적어도 정기예금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그 정도의 목표를 삼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투자 수단을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는 3년 이하의 단기는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은행을 중심으로 특히 CMA 계좌 같은 그런 고정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리스크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예. 3년에서 10년 정도 중장기는 물론 이제 펀드가 가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 비교적 작은 수익에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그 중장기는 펀드를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 외에 특별한 이제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3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뭐 대박을 내는 어떤 수익률이 아닌 정기 예금의 한 두 배인지 세 배 정도의 목표를 수익률을 이렇게 삼는다면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개인이 공부하면 그 수익은 상당히 그 가능한 것이고 10년 이상이 되면 사실은 보험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투자형 그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품이 이렇게 좋고요.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최장기에 우리가 65세가 넘어서 또 소득은 어차피 그건 연금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층 연금 구조로 해서 구조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앞으로 퇴직연금도 수익률 이제 위반으로 앞으로 이제 바뀌어갈 텐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개인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 기반 하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방법을 사실 배워야 되는 거죠. 예. 투자 기간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연령대가 아주 천차만별일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나이대별로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떻게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이대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들, 요즘 저희들이 많이 만나면 신입사원들은 사실은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수입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으니까 이제 여유있게 느끼니까 예. 이제 사실은 자유롭게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입 구조를 보면 평생에서 우리가 돈이 가장 여유 있을 때가 그 결혼하기 전,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 네.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들한테 또 20대, 30대에는 뭐라고 원하느냐 하면 먼저 65세 이후에 일어나는 내가 퇴직 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연금에 일단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 30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게 투자해도 사실은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젊은 사람 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0년의 기간 동안에 뭐 중기, 장기, 단기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5년 내에 내가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그 목표를 정해서 그게 3천만이 됐든 5천만이 됐든 1억이 됐든 정해서 그 목표를 일단 달성을 하면 그러고 나면 5년 후에 우리가 이 종잣돈이 마련되고 나면 그때 사실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입사원들한테는 크게 세 가지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이 됐을 때 내가 매달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두 번째는 5년 내에 내가 일정한 액수를 목표를 정해서 내가 시드머니를 마련해라.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보험을 내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생각지 않는 그 위험을 커버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30대 중반에 40대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저희들도 이제 그 과정을 지났지만 마치 자녀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굉장히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본인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에게 과투자를 해서 결국은 본인들도 불행해지고 자녀들도 사실 나중에 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없어지면 자녀들도 사실 불행해집니다. 따지고 보면 자녀들에게 과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무리하게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에게 돈을 드리지 않고 시간과 마음을 써서 그 기회에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중반에서 40대에는 자녀에게 과한 투자를 하지 말고 자녀에게 투자되는 그 돈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라고 저희들에게 권유하고 특히 그 노후를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단기에는 예금을 중심으로 하고 중기에는 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장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년층까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비법, 방법을 좀 들어봤어요. 사실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의 자산 관리에도 구멍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 가정경제 관리라는 것이 사실 가장 그 한 사람의 만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녀에게 뭐 일찌감치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가정 내에서 뭐 가정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꾸려나가기 위한 어떤 뭐 실천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에 대해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자녀들은 돈 걱정 없이 자기들 그냥 공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는 자녀들한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경영할 때 회사의 전 직원이 사실 마음을 합쳐야지 그 회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부서를 운영할 때 부서의 운영 요건은 부서에 있는 전 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사실은 그 부서가 잘 되는 것처럼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아이들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지 가정 경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도 참가시켜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돈을 모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해서 좋은 재테크를 해서 뭐 큰 수익률을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수입을 지출을 잘 관리해서 결국은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저축도 강요해왔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저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과소비가 굉장히 하나의 패턴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이 얼마고 또 저축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같이 가족들이 같이 해서 그걸 이렇게 절약을 통해서 모아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도익원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장님은 은행, 증권사 두루 다 두시고 이제 CEO 자리까지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의 금융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하신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금융 움직임, 이 금융 이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IMF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일반 기업도 어려웠고 금융도 어려웠는데 사실 일반 기업은 그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서 사실 글로벌화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봐서도 경쟁력이 있어진 건데 아쉽게도 금융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증권회사 사장님이나 또 은행에 경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5년 전의 이야기나 10년 전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그 역할들을 다 잘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책임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좀 그거를 넘어서서 좀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고객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관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난다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점이 많지 네. 금융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배워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은 되게 이제 없어요. 최근에 뭐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에 보아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진 금융 지식의 수준을 갖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금융 지식의 수준이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 미얀마보다 못할 정도로 그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학력이나 이런 건 뛰어나지만 의외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은 또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에서 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지만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제대로 해나간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가정 이 경제연구소가 그 몫을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가정 경제연구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 계획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들은 사실은 좀 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유통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증권보험에서 할 수 없는 또 은행증권보험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과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기관도 조금 더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가정경제연구소는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인식이 바뀌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 모여서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의 구조나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소비, 금융 소비자의 니드로 봤을 때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를 해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정경제관리 노하우와 또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비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비결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게 경제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전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권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이사장님 어려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